오케이. 아니 뭐 박스를 똑같소. 야 혼다 어드방 350. 원래 혼다에 엑스 어드방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거의 밑에 버전 350cc 어드벤처를 샀다고 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형 이거 설명해줘야 돼요. 와 이거 실드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나봐. 오 야 간편하다 되게. 양쪽으로 땡겨 나사식이 아니고 땡겨서 바로바로 되네.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실드도 만약에 크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여기만 바꿔 끼면 되니까 엄청 간편하고. 그리고 타이어도 약간 듀얼 퍼포즈 타입의 어드벤처 타이어 돼 있고 이게 조립식 쇼바여가지고 승차감도 엄청 좋을 것 같고. 쇼와 쇼바에다가 스포크 휠처럼 이렇게 멋있게 돼 있네. 아프리카 트윈 이런 거 다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모양도 이쁘고. 이것도 옵션이에요? 너클가드? 너클가드도 전부 다 기본. 추가로 산 게 뭐예요? 풀박하고 요거. 그다음에 핸드폰 거치대. 그다음에 탑박스 요렇게만 네. 그냥 한 거예요? 쇼바도 엄청 길어. 한 두 뼘 되는 것 같은데 트로크가 엄청 길어가지고 승차감 위주의 세팅인 것 같아요. 여기가 요걸 뭘 돌려가지고 여기에 뭘 또 조절할 수 있나 본데? 근데 이거 블랙박스 사제로 다른 거 치고는 너무 잘 달았다. 꼼꼼하게 되게 잘 달았다 이거. 안 그랬으면 이거 다 끌러가지고 여기다가 선 씹혀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나와 여기나 요런 데서 이렇게 기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가 진짜 순정처럼 이렇게 싹 해놨네. 와 머플러도 엄청 커. 와 타이어도 순정 매첼러로 돼 있네. 타이어도 안싸구려로 딱 해놓고 핸들 쪽에 보면은 트랙션 컨트롤 조정하는 것 같고 요 펑션 기능에 위아래하고 좌우를 이렇게 스위치 느낌이 되게 싸구려틱하지가 않네. 그리고 좌우 깜빡이. 오 이게 느낌이 좋아. 요새 오토바이들이 중국산이 많다 보니까 싸구려틱할 수가 있는데 이게 느낌이 확실히 350cc인데 약간 고급 라인업 같은 느낌이 그대로 있어. 아 이것도 키도 스마트 키고 키워나면 세르머니 되고 아 여기서 움직이면 이런 거 나오고 여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좌우로 옮길 수 있고 볼트게이지도 나오네. 온도도 나오고 되게 신경 썼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시트 여는 거? 시트 여는 거. 시트 열면 야하 이건 뭐야? 이거는 나중에 헬멧이나 말고 칸막이. 아 진짜 괜찮다 이거. 얘네들 이렇게 놓으면 흘러다니지 말라고. 요것도 여기로 옮겨가지고 그렇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뒤집을 수도 있겠네. 여기 공구함이 따로 있네 아예. 이것도 여기다 놓으면은 별론데 사실 이런데 놓으면 잡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부직포도 다 깔아놓고.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자리인가 봐요. 이거 풀르고 이거 당기면 배터리 있고.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탠덤 손잡이도 이렇게 손에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립이 딱 될 수 있게 손이 여기 딱 걸리게끔 돼 있어. 물통 500ml 짜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 500ml 짜리가 손으로 한번 넣어봐야겠다. 쏙 들어가. 우와 우와 엄청 깊어. 충전구. 아 C타입 충전구도 있고. 이야 USB 타입이 아니고 C타입을 하나 넣어놨네. 그럼 이쪽도 수납이에요? 아니, 아 이쪽은 없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봐도 여기 쇼와 쇼바 딱 메이커 딱 돼 있고 핸들도 어드벤처 핸들이라 넓게. 나 한번 앉아볼까? 여기서 그냥 찍을 수 있어. 네. 내가 어차피 편집할 거 아니야. 예 네, 여기서 이렇게 찍고 아 이렇게 찍고 네. 한번 그러면은 아우 좋아. 아니 오 너무 높은데? 깨끗발이에요 깨끗발. 와 원래 스쿠터가 이 시트가 넓으니까 양말 착지하기는 힘들어 사실. 가격이 853만원. 왜 못 올려? 내 차가 아니니까 내가 조심스러운 거지. 오 야 엄청 고급스럽게 열리네. 여기에 딱 넣고 나면은 이렇게. 우와 와 이거 열리는 거 진짜 장난 아니겠고 고급스럽다 엄청. 이야 되게 부드럽게 열려.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네. 피돌이 안 열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형이 포르자도 타보고 이것도 타봤잖아. 그럼 이거 같은 엔진 아니에요? 엔진은 같은 엔진. 엔진은 같은 엔진? 타보고랑 이거 좀 높긴 한데 막상은 착지성은 이게 더 좋아. 아 그래요? 응. 포르자는 그러면 시트 때문에 착지성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요 앞에가 이게 넓어? 얘가 좀 더 좁아 얘가. 아 얘가 좁고 걘 넓고. 걔는 넓고. 그러니까 15mm가 얘가 더 높고. 차는 높은데 착지성은 더 좋다. 그 앞에 블랙박스도 진짜 깔끔하게 달아놨고 나 웬만한 업체 칭찬 안 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카울을 뚫었다고 해도 용서될 정도야. 처음에는 뚫었나 그래갖고 왜 뚫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가 예시를 갖다가 보여줬더라고. 그래갖고 아 그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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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승차감이 부드러운 차종에 속하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아. 스트레스 안 받고. 여기 데이라이트 싹 들어오고, 지금은 헤드라이트 밑에 있고, 쌍라이트. 와, 쌍라이트 양옆으로 싹 나오고. 이거는 하향등, 이건 상향등. 그게 쌍발식으로 들어, 쌍발로 들어있다. 그리고 이거는 패싱 라이트. 내리면은? 눌렀을 때 빡빡빡 되고, 올리면, 그 상향등, 상향등 고정되고. 아니, 이게 비상깜빡이가, 이게 눌렀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호만 주는 느낌이네. 그런다니까. 눌렀다 나왔다가 아니고, 나왔다가 아니고. 깜빡이 주는 것도 그래. 깜빡이 주는 것도? 깜빡이 주는 것도 그래. 그러네. 이게 옆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똑깍똑깍 신호만 주는 느낌이네. 얘뿐만이 아니라 혼다 차를 산 이유가 그거잖아요. 일단 부품이 싸. AS 이런 거에 문제가 없고, 정식 센터에 넣어도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갈고 필터 갈고 이런 거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중고를 갔다가 원래 싹 봤는데 살라 그랬는데 중고를 사나 새 거를 사나 가격이 차이가 22년식을 또 살라 그러면 700 나가고 1,200만 원 돈이면 AS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새 거 사는 게 낫다. 좀 바쁘게 나쁘다. 엑스어드반 같은 경우에 750cc짜리 걔네들은 옵션으로 여기다가 발판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딩 할 때 중간 딱 밟게 되거든요. 얘는 그런 옵션은 없죠? 없어. 얘 순정 열선이 21만 원인가요? 21만 원. 21만 원이면 괜찮은데?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 만약에 형 나중에 싸제로 다르려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잭 땄으니까 여기다 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아까 형이 그 얘기 하면서 봤는데 얘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정도 되고 또 내렸을 때 이 정도 되려면 여기서부터 계속 파야 돼. 이렇게 이 폭밖에 안 나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드벤처 모델이니까 핸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 플러스 얘까지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쉴드 각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스쿠터 장점이 뭐예요? 여기가 있으니까 일단 몸에 발음 잘 안 들어오지. 얘 있으니까 가슴팍이 안 맞으면 웬만하면 그냥 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다른 브랜드보다는 혼다가 뭔가 대중적이면서도 오토바이로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혼다는 암만 태국 생산이어도 혼다라는 브랜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런 재질이나 이런 조립 마감이나 이런 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지금 컬러는 이거밖에 실버 있고 레드 있는데 레드랑 이거밖에 지금 없어. 근데 이 어드방 모델이 액드방도 그렇고 각이 정확히 이렇게 나 있잖아요. 디자인이 데칼 같은 거 하면 데칼 바를 엄청 잘 받을 각이 카울이야. 이게 너무 튀는데 너무 귀엽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삼성에서 준 거야. 삼성에서 줬다고? 삼성 보험에서. 헐. 거기서 이벤트가 준 거야. 와, 씨. 이거 커브에 달면 너무 귀엽겠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혼다 오토바이를 무조건 추천하기 때문에 포르자 350, 어드방 350 추천하는데 남성다움, 이런 멋있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포르자보다 어드방이 한수 위인 것 같아. 스쿠터가 진짜 편하다고 타는 건데 그러니까 가속하고 막 이런 T-MAX 이런 것처럼 막 쏘고 이런 오토바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임도도 주행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어드방 350이 진짜 최적의 선택이고 이 혼다 스쿠터를 추천한다. 뒷시트도 엄청 넓어. 이거 뭐야? 이거 X 모양은 뭐야? X. 잠깐만. 이게 그지 고리지 이게 딱 다리 잡아주는 거. 아니 그것도 그런데 형 근데 어떤가 하면 느껴봐요. 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긁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 해봐. 그지? 이거 멈추지. 원단이 2원단이 여기 다 돼 있잖아요. 2원단하고 2원단이 달라. 맞지? 야, 뭔 말인지 잘 알았다. 뭔 말인지 알았지. 내가 약간 느낌이 뭐냐면, 여기는 그냥 앉고, 이 앞으로나 옆으로 쏠리지 않게 그립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지. 맞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안 밀려. 여기는 싹. 여기는 그냥 미끄러워. 미끄러운데 여기는 똑같이 이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잘 해놨지. 그러니까 운전석은 어디 앉아도 안 미끄러지. 이런 섬세함이 바로 혼다다. 그러니까는 노재팬이고 뭐 나발이고 오토바이는 혼다가 잘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대체품이 없잖아. 대체품이 없어. 국산 자체가 없는데. 뭐 대리 문다가 하겠어? 뭐 하겠어? KR 또 말만. 아 맞아 KR. 말만 국산이지. 수입해가지고 뭐 이름표 가리해가지고 파는 건데 뭐. 아 그런 건데. 아 부럽다. 어드방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꽃게랑 스튜디오에서 유리나무였습니다. 끝! 꽃게랑 많이 와주세요. 오케이, 쓰겠어.